미국수와 클리어맨스 반올림 배우기 편입니다. Model 2340 rounded to the nearest 100. 수 블럭의 각 자릿수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로 표현됩니다. 수학에서 반올림은 수를 대략적으로 나타낼 때 쓰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반올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임의의 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올림하는 자리의 수가 5보다 크면 수를 다음 자릿수로 하나 올린 후 나머지를 버려줍니다. 다시 새로운 임의의 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올림하는 자리의 수가 5보다 작으면 수를 올리지 말고 그 수를 버려서 반올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로 돌아와 문제의 수 2340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가장 가까운 100단위로 반올림하라고 합니다. 100단위를 표현하려면 10단위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10단위가 5보다 작은 4이므로 수를 버려 2300으로 표현합니다. Model 5812 rounded to the nearest 1000. 이번엔 천의 자리로 반올림하는 문제입니다. 5812를 먼저 만들어 봅니다. 스택을 이용해 깔끔하게 모아줍니다. 천 단위를 표현하려면 백 단위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백 단위가 5보다 큰 8이니 천 단위로 1을 올려주고 나머지는 버려줍니다. 6000입니다. What is 3427 rounded to the nearest 100? 100의 자리로 반올림해 봅니다. 수 카운터로 3427을 만들어 줍니다. 100 단위로 표현하려면 10 단위를 먼저 봅니다. 10 단위가 5보다 작은 2이므로 버리면 됩니다. 3400입니다. What is 7552 rounded to the nearest 100? 수직선에 표시된 수를 보고 100의 자리로 반올림을 생각해 봅니다. 수가 7000과 8000 사이에 있으므로 7000과 8000으로 수직선의 범위를 다시 설정해 봅니다. 100의 자리로 반올림하려면 10단위를 봅니다. 10단위가 5이므로 100단위에 1을 더해 7600으로 반올림할 수 있습니다. 7552는 수직선 상에서 100단위로 비교할 때 7500보다 7600에 가까운 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hat is 4625 rounded to the nearest 1000? 수직선에 표시된 수를 보고 천의 자리로 반올림을 생각해 봅니다. 수가 4000과 5000 사이에 있으므로 수직선의 범위를 4000과 5000으로 다시 설정합니다. 천 단위를 반올림하기 위해 100 단위를 살펴보고 100 단위는 5보다 큰 6이므로 천 단위에 1을 더해 5000으로 반올림할 수 있습니다. 4625는 수직선 상에서 천 단위를 비교할 때 4000보다는 5000에 가까운 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하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클리어맷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클리어맷 그레이드 4-5 학습 영역은 클리어맷 고학년 각 학습에 대한 문제풀이 해설이 있습니다. 자료실엔 미국 수학 용어 정리집도 있으니 더욱 즐겁게 클리어맷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함께 잘 배워나갈 수 있는 미국 수학 클리어맷. 즐거운 탐험해주세요. 감사합니다.